자, 1번. 다음 중 HDLC 제어필드 형식이 아닌 것은 정보 전송할 때 쓰는 형식. I필드. 맞아요. 감시 제어할 때. S필드. 데이터 링크 설정 해제할 때. U프레임. 맞아요. 정답. 4번. P형식. 이번에 전송선로 우회 조건이 되기 위한 1차 정수는 RC골 LG. 정답은 2번. 3번에 디지털 신호의 펄스열을 그대로 또는 다른 형식의 디지털 펄스 형태, 펄스 파형으로 변환시키는 거. 이거 뭐야? 기저대역 전송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베이스밴드 전송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요 반대가 밴드 패스 전송이지. 이거는 이제 변조해서 보내는 거야. 응? 요거는 라인 코딩에서 보내는 거지. 라인 코딩이 뭐라 그랬어? 뭐 AMI, 뭐 CMI 이런 거라 그랬지. 변조는 뭐 ASK, FSK, 뭐 PSK 뭐 이런 거라 그랬지. 기억나? 자, 정답 1번.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 2번, 4번에 두개 지점에서 신호 세기를 측정한 결과 P1과 P2였다. 여기서 P1분의 P2가 0dB다. 0dB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응?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P1과 P2 전력 크기가 같다. 5번. 채널의 내역폭이 12kHz이고 SMB가 15일 때 채널 용량은 자, 샤넌의 채널 용량 공식은 자, 이런 공식이 있었죠. 자, 요게 뭐예요? 채널 내역폭이 얼마라고? 12kHz. 자, SN이 얼마라고? 15. 그러면은 여기는 16. 16은 2의 4승. 정답은 48 kbps. 정답은 2번. 6번. 다음 중 대역확산 처리의 장점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CDMA야, CDMA. 알겠어? CDMA. 스프레이드 스펙트럼이니까. 1번. 잡음 영향 감소. 맞아? 2번. 선택적 어드랩싱.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한 거야? PN 코드 바꿔주면은. 3번. 메시지의 비밀 유지. 가능하지? 암호화. 응? PN 코드 모르면 안 되지? 4번. 시스템의 간단성이야? CDMA가 간단한가? 복잡했잖아. 정답. 4번. 7번. 다음 중 페란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 자, 페란티 현상은 여러분들이 밤에 일어나는 거야, 낮에 일어나는 거야? 어? 밤에 일어나는 거지. 왜? 낮에는 에어컨 돌고 엘리베이터 돌고 다 돌기 때문에 L이 딱딱딱 만들어지는데, 밤이 되면은 다 끄고 자면은 뭐야? 시가 만들어지는 꼴이 되거든. 시가 만들어지면은 이 송단 전압하고 수단 전압하고 얘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페란트 현상이야. 그래서 변전소에서 불로 리액터를 이렇게 다뤄주는 역할을 변전소에서 해주는 거야. 응? 변전소에서 페란트 현상. 페란트 현상은 어디가 높아지는 거야? 응? 수단 전압이 어디보다? 송단 전압이 언제? 밤에. 응? 밤에 다불 끄고 자면은 모타 안 돌아가잖아. 그러면 이제 오히려 시가 더 커지면서 페란트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변전소에서 불로 리액터를 달아주는 거야. 불로. 병렬로 L을 달아주는 거야. 변전소에서. 여러분들 집 부근의 변전소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8번. 다음 중 강섬유 강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란, 구조 불안전, 미세한 밴딩, 복사. 복사라고는 없었지? 정답은 3번. 9번에 다음 중 전진 에러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진 에러. 여러분들이 컨볼루션 코드 같은 거, 이거 생각하면 되지? 얘가 여기서 검출도 하고, 뭐까지 해야 돼? 수정돼야 된다는 걸 생각해라. 1번. 역방향 채널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수정이 되는데 ARQ 필요하지 않잖아. 1번 틀렸어. 2번 에러 검출은 가능하나 수정 안 된다? 틀렸어. 3번 에러 검출로 패리티 체크 방식을 쓰는 거야? 아니지. 컨볼루션 코드나 터보 코드나 LDPC 같은 거 쓰잖아. 틀렸어. 4번 연속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지?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지. 정답 4번. 10번에 다음 중 강섬유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접속이 용이하다. 자,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 하나가 뭐야? 분산. 하나, 접속 곤란. 정답 1번. 11번. 다음 중 패킷 교환망에서 사용되는 트래픽 제어 기술이 아닌 것은? 트래픽. 그러니까 패킷망에서 여러분들이 그 패킷망은 스토앤포드 방식이야. 핵심이야, 핵심. 자, 패킷망은 뭐라고요? 스토앤 뭐라고? 포드 방식이란 말이야. 스토앤포드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 교환기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스토앤포드가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꽉 차가지고 얘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컨제스천이라고 하는 컨제스천. 우리말로는 뭐라 그런다? 뭐 폭주라 그러는 거야. 폭주. 컨제스천. 그래서 이렇게 안 되도록 제어하는 거를 폭주 제어라 그러는 거야. 컨제스천 컨트롤. 알겠어? 컨제스천 컨트롤. 컨제스천 컨트롤. 알겠지? 한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병목 현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교차 개피라 그러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원활하게 분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답은 에러 제어는 해당이 없다는 거 이해되겠니? 그래서 패켓망에서는 항시 스토앤포드 방식이라는 거. 일단 스토어한 다음 포드해야 되는데 얘가 꽉 차버리면은 스토어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교환망 기능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컨제스천 상태가 된 거야. 12번 다음 중 에러 발생률을 감지하여 가장 적절한 프레임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ARQ는 뭐라 그랬어요? Stop and Wait ARQ. 그죠? 그 다음에 Selective ARQ가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고, 백, 앤, ARQ. 이거는 뭐야? 에러 발생 블록부터 다시 보내주는 거고요. 또 뭐가 있었어? 셀렉티브 리피트 ARQ가 있었지. 이거는 뭐야? 에러 발생 블록만 다시 보내주는 거야. 얘는 블록부터 다시 보내주는 거고. 차이점 알겠어? 얘가 가장 복잡하지? 그 다음에 이제 안 쓰는 것 중에서 어댑티브 ARQ가 있었지. 어댑티브 ARQ는 요 망이 광이다. 그럼 에러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지? 그럼 프레임 길이를 되게 길게 해서 보내는 거야. 에러 안 생길 거니까. 근데 이게 광이 아니고요. 이게 전화망이다. 그럼 에러 많이 생겨. 그럼 짧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왜 짧게 해서 보낼까? 에러 생겨서 재전송을 요청할 거를 생각을 해서 짧게 보내는 거야. 알겠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이거 다시 보내는데 이거 날 샌다고. 이렇게 짧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적응시켜서 해주는 거다. 아답티브라 그래. 정답 3번. 13번 다음 변조 방식 중 예측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예측기를 쓰는 게 뭐 있었어요? DPCM 있었죠? ADPCM은 적응 예측기 썼나? DPCM은 그냥 선형 예측기 썼지? 예측기가 뭐 하는 건지 알지? 정답. PCM은 예측기를 쓰지 않았다. 1번이다. 14번. 에러 제어 방식 중에서 복수의 에러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자, 복수의 에러 정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DMB 같은 데 쓰는 게 뭐가 있니? 리드 솔로몬 같은 거 여러분들 기억나? 리드 솔로몬. 리드 솔로몬 있었지? 에러 정정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식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다. 요거보다 조금 간단한 게 뭐야? 사람 이름 첫자만 따서 만든 BCH보호라는 게 있었지. 정답 1번.
15번 양자와 가정에서 압축과 신장을 행하는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선형 양자를 하면서도 비선형 양자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맞아? 여기서 압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압축해서 이 선형 양자화를 걸으면은 얘는 비선형 양자화처럼 되는 거죠. 2번 양자화 계단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되도록 한다? 응? 아니지? 계단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왜 바뀌어? 계단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기 출현 빈도가 많은 쪽은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하고 출현 빈도가 적은 쪽은 스텝 사이즈를 크게 하는 거지? 스텝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거지? 뭐에 따라서? 진폭 크기에 따라서 계단 크기를 바꾸는 거니까 계단의 크기가 진폭에 따라 이렇게 해야지 시간에 따라 하는 건 아니야. 정답은 2번. 16번 이동통신망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중 고층 건물, 철탑, 인공구조물 꼭 도시에서 생기는 거네? 이게 뭐라 그랬어? 반사파만 들어와서 생기는 거 뭐야? 레일리 페이딩, 다른 말로 숏텀 페이딩, 시골 같은 데서 롱텀 페이딩. 레이시안은 뭐라 그랬어? 직접파 하나 오고 반사파들이 오면은 걔는 레이시안이다 그랬어. 레이시안 알겠어? 만약에 위성에서, 위성은 여기 떠져 있으니까 하나 직접 오는데 뭐 하나 맞고 왔어. 그럼 레이시안 페이딩이 되는 거야. 알겠어? 위성. 레이시안은 반드시 뭐가 하나 있다? 직접파가 오는 거야. 17번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위상을 여러 개 사용하는 다치 변조 방식이 아닌 거. PSK는 여러 개 쓴 게 아니지. OPSK. 거기 Q야, Q. Q, QPSK다. 그 다음에 OQPSK야, OQPSK. COM PSK. 예, 답은 4번으로 해야 되겠네. 18번 다음 중 광통신 시스템에서 전송속도 제한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광통신의 단점이 뭐라 그랬어? 분산이라 그랬잖아. 분산. 그래서 답은 광분산. 19번 다음 중 정화필터 구성소자로 적합한 것은? 자, 정화필터는 자, 뭐야? 하나의 곱셈기와 적분기로 정화필터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정답 2번 하나의 곱셈기와 적분기. 20번 다음 중 IEEE 802.3 이거 뭐라 그래? 이선넷이라고 얘기했던 CSMA CD 이렇게 하면은 1번이 되겠다.